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의 임승관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8월 24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89명이 증가한 총 2,631명입니다. 도내 24개 시군에서 어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일 신규 확진자의 주요 감염 경로를 보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사람이 25명, 광화문 집회 관련자 9명, 안양 셀러데이즈 관련 3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 3명 등총 89명이며 이중 감염원을 알수 없는 환자는 11명입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일주일간의 확진 추이를 보면 총 639명의 확진자가 이 기간 발생하였으며 이중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 240명으로 37.6%입니다. 감염원을 초기 알기 어려웠던 불명 환자는 83명으로 전체의 약13% 수준입니다. 그보다 일주일 더 전에 확진 추이를 보면 총 3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었고, 이중 38.2%인 128명이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원인 불명은 16명으로 4.8%였습니다. 이 양주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확진 현황은 배포해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의 대응 상황 위주로 이후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현황입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안산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운영 중인 경기 수도권 2 생활치료센터에서는 8월 23일 17시 기준으로 217명의 경증 확진자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병상 확충을 위해서 8월 22일에 이천시 장호원읍 경기도교육연수원에 제3호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였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입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두 개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총 526명의 확진자 수용이 가능하고,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현재 309명입니다. 참고로 충남 천안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천안생활치료센터에 경기도민 100여 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주도한 수도권 공동 대응의 좋은 결과이며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확진자 급증이 이어지면서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설 추가 확보 필요성이 있었고,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 그리고 안성시 원곡면 소재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에 총 783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설치를 협의 완료하였으며, 금주 중 개소를 목표로 설치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환자 급증에 따라 도내 치료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8월 24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71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었고,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97%인 554병상입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등 여러 곳에서 집단 유행이 늘어났었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 환자들의 약10% 정도가 유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어 병상 부족이 절대적으로 우려됩니다. 부족한 의료기관 병상 자원을 대체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급속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기자 숫자를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조절해 왔습니다. 주요 기저질환자나 초고령자, 영유아 등 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급성기 증상 있는 사람들을 잘 분류해내어 처음부터 의료기관으로 배정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소자의 약 10%에 가까운 사람들이 폐렴 발생 등의 이유로 수일 내에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위기 대응에 있어서 생활치료센터라는 공간은 매우 중요한 보완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완벽한 대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치료센터 확충 노력과 병행하여 의료기관들의 정식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도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96%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를 감당하고 있는 경기도 내 공공병원들이 더 많은 병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병원당 100명 이상의 많은 수의 확진자를 진료하고 있고 병상 공간에 남아있다 해도 이를 감당할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간호사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입니다. 지금까지 중환자 병상에 대해서는 상급 의료기관의 협력 요청을 주로 말씀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유행의 폭증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시기에 그보다 더 급한 것은 확진자를 위한 일반 격리 병상의 충분한 숫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병원 의료인력의 소진은 이미 한계치에 근접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각 병원들은 많은 수의 확진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에 하나둘 개설되는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서비스 운영도 전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력이 없다는 판단에 듭니다. 민간 의료기관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시군을 통해서 도에 연락 주시면 정부와 협의하여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그런 협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되도록 경기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하여 민간 의료진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일 도지사 긴급 기자회견 때 발표한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에 자원해 주십시오. 경기도는 8월 18일부터 의료 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참가를 희망하는 의료 전문을 모집하고 있으며 필요 인력 확충을 위해 상황 종료 시까지 지속할 계획입니다. 도내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자원해 주시는 선생님들께는 해당된 지역, 갖고 계신 여건, 갖춰온 경력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가정대기자를 위한 홈케어 시스템 운영팀 등등에 배치할 것이고 중대본 지침에 따른 활동수당을 지급합니다. 8월 23일 15시 기준 의사, 간호사 등 총 133명의 의료인력이 접수를 희망해 주신 상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병상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정대기 확진자에 대한 가정건강관리서비스인 홈케어 시스템을 경기도는 8월 25일부터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을 구성,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홈케어 시스템은 확진 후 가정대기자의 건강 상태를 의료인이 전화 방문을 통해 하루 한 번 확인하고 상담하는 시스템으로 설계 중이고 이미 지난 3월 달에 개발해 둔 전산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가정대기자는 의학적 우선순위에 따라 병상 배정팀과 연계하여 관리되는 통합적인 체계입니다. 아직 준비 단계이고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합리적인 시스템 운영이 정착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들을 정부와 공유하면서 통합적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돕겠습니다. 주말 동안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위협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23일부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가급적 집에 머물고 사람들과 접촉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실천은 2, 3주가 지나야 효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만큼은 서로 연대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킨다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